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는 김진우 선수입니다. 올 시즌 9번의 선발 등판에서 4승 4패 3.81의 평균 자책점. 글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풀카운트에서 빗맞은 타구는 투수 김진우 잡아서 직접 1루에 토스. 슬라이더를 또 넘기네요. 바깥쪽 들어갔습니다. 분석표거든요. 스윙 삼진입니다. 타자 강정호 삼진 처리 전에 좋은 페이스였어요. 그렇습니다. 2구도 스프라이트 3구 수익 삼진 풀카운트 6구 변하고 선태로 삼진 3개째 삼진 잡아내는 김진우 선수입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초구 스프라이트 강정호 이성열 그리고 3번 이태근까지 중심 타선에게는 아주 풀카운트 스윙 삼진 저거 파울 이 페이스라면 뭐 무난하게 달성할 것을 보입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세 타자 연속 삼진. 1루에 서건창 1루에 견제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서건창 1루에서 아웃 당했습니다. 목동 마운드랑 궁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진우 선수. 저요? 올해 처음인데. 네, 오늘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좀 올해 오늘 나가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목동에서 한 번 안 나갔었고 올해도 처음이어서 되게 좀 그것 때문에 좀 약간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민이나 현종이 이런 투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 물어보고 마운드가 어떻게 돼 있냐 또 물어보고 네,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8회까지 마운드를 지키고 내려올 때 환호성이 중계석까지 아주 크게 들렸거든요. 그때 기분 어땠습니까? 일단 좀 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주고 내려온 것 같아서 되게 좀 많이 뿌듯했었고 그리고 요즘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팀이 그래도 어제 이기고 오늘도 좀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되게 팬들에게 좀 이제는 좀 그래도 덜 죄송한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했었는데. 팬들이 정말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고 또 넥센 상대가 넥센이었습니다. 준비 단단히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좀 4일 편이라 약간의 좀 쉬는 회복 기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많이 먹는 것도 많이 신경 쓰고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신경 썼었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로 모여서 오늘 게임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김진우 선수 하면 싱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던 것 같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싱커도 잘 들어갔어요. 스피드도 제법 잘 나왔는데 오늘은 가운데서 몸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역으로 가는 피칭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커버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카운트 잡을 때는 좀 스피드 좀 줄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초구부터 승부 개념으로 던졌던 게 그 넥센 타자들한테 좀 타이밍을 좀 많이 뺏을 수 있는 피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를 복귀해 볼 때 몇 회가 제일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까? 저는 1회였던 것 같습니다. 1회 때 그 위기를 지용이가 수비를 잘해주고 좀 잘 막아서 그 팀이 그 점수도 빼고 더 달아나는 점수도 뺄 수 있었던 것 같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야수들이 공수에서 활약해줬습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팀 내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다들 한결같이 오늘도 이겼다. 진우가 오늘 페이스 좋으니까 네가 원투 완봉해라. 다 좋으니까 타율 점수 많이 빼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던져라. 라는 식으로 계속 많이 응원해줬고 경기장 와서도 형들이 되게 좀 많이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오늘도 이길 거니까 마음 편하게 던지라고. 네, 마지막으로 2013년 남은 시즌 김진우 선수의 야구가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이번 주 두 경기처럼 그냥 팀만 생각하고 상대팀 타자만 생각하면서 한구 열심히 던질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팀도 상황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또 저의 제 성적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김진우 선수의 멋지게 호투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